우정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나온 브러쉬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브러쉬는 작년 4월 정도에 이제 처음 이제 오픈을 했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1년이 지나서야 이제 오픈이 되었어요. 조금 더 예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계속 미뤘었는데 이 브러쉬의 이름은 우정 젤리 입체 브러쉬입니다. 우정 젤리 입체 브러쉬예요. 이름을 굉장히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피드에 올린 걸 보고 이제 어떤 분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정 젤리 입체 브러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씨들을 한번 천천히 써보도록 할게요. 브러쉬는 총 20가지로 되어 있고요. 20개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예쁘다고 생각되는 그런 브러쉬는 색깔의 변화를 좀 줬어요. 이건 이제 이따가 하나씩 써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정 젤리 입체 글씨 1번이에요. 색깔을 조금 진한 색으로 해볼까요? 약간 요런 느낌이고요. 쓰면 이렇게 입체적인 글씨가 바로 나게끔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여기 지금 1번이고요. 2번 브러쉬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밑에서 살짝 빛을 주고 있는 듯한 느낌 으로 만들어졌고요. 2-1이라고 색깔의 변화라고 색깔 획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브러쉬는 이제 쓸 때마다 획의 색깔이 바뀌는 그런 브러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브러쉬인데 이제 색깔만 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색을 지정하시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지금 2-1번 색깔 획에 대한 브러쉬였고요. 네, 여기 3번 브러쉬는 다른 거 써볼까요? 이쪽에서 비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4번 네, 4번 브러쉬는 또 약간 아래쪽 위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비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5번 브러쉬는요 이렇게 여기에서도 빛이 비치는데 조금 브러쉬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몇 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그래도 여러 개를 좀 많이 테스트하면서 했던 거라서 만들다 보니까 20가지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 넣어 드리려고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브러쉬 6번은 납작이라고 적혀 있어요. 6번, 7번, 8번은 납작한 느낌으로 글씨를 좀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글씨를 쓰실 때 약간 펜글씨 느낌이 나는 그런 브러쉬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게 지금 6번입니다. 6번 납작한 느낌으로. 그리고 7번은 조금 미리 보기를 보셔도 좀 다른 게 보이시잖아요. 7번은 조금 또 느낌이 좀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비친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위에서 비치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 좀 들겠죠. 이렇게 선을 그어 봤을 때. 이렇게. 그리고 8번도 납작인데 조금 더 납작한 느낌으로 글씨를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8번 이런 브러쉬입니다. 얘도 조금 독특할 것 같아서 그냥 넣어봤어요. 약간 이제 획이 네모난 느낌이 들어가지고. 9번은 또 다른 느낌인데 9번부터 11번까지는 조금 획이 일정한 두께로 나오는 글씨입니다. 약간 9번 약간 좀 이런 획의 변화가 없어서 처음 이제 글씨 써보시는 분들, 펜글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쓰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귀여운 느낌의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10번 9-1번이 있네요. 9-1은 이런 느낌의 글씨가 좀 예뻐가지고 9-1로 해서 색깔의 변화만 좀 줬어요. 획을 그을 때마다 이제 좀 색깔이 변하는 그런 브러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선택을 하면 달라져요. 획을 그을 때마다. 그리고 10번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조금 브러쉬 크기를 줄일게요. 지금은 제가 A4 사이즈에다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10번 같이 너무 줄였네요. 러브 이렇게 써보면 약간 빛의 방향이 좀 다르게 이렇게 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브러쉬입니다. 이제 11번, 그러니까 20개나 되니까 시연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11번, 약간 색깔을 조금 변화를 주면서 제가 약간 푸른 계통을 좀 좋아해가지고 11번, 얘도 사이즈 조금만 줄여서 얘는 좀 밑에서 네, 나오는 그런 브러쉬네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살짝 톡 이렇게 그 필압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브러쉬다 보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얘는 조금 라인이 좀 더 뚜렷하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16번 약간 밝은 색에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요. 16번이죠? 네. 그리고 여기도 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네요. 이게 밑으로 갈수록 공간이 적어서 제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18번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위에 거랑 좀 느낌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20번은 핑크로 이런 느낌입니다. 저의 브러쉬는 우정글씨 브러쉬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입을 하실 때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렇게 메일이 도착을 하는데요. 메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메일은 열어보실 때 사파리에서 열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운받기가 조금 수월하거든요. 여기 우정 젤리 입체 글씨를 보내드립니다라고 메일이 오면은 이렇게 스크린샷 해놓은 거 다운받는 방법을 제가 캡처해놓은 사진이고요. 뭐 이미 여러 번 구입을 하셨다면 바로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우정 젤리 입체 글씨 브러쉬라고 해서 그 압축 파일로 보내드려요. 그 브러쉬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연습하실 수 있게 이미지 파일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가 되면 여기 화살표 부분을 눌러서 여기 검색창을 눌러가지고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압축 파일이 있어요. 이 압축 파일은 한번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풀리거든요. 그럼 지금 풀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연습 이미지 모음 이렇게 5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정 젤리 입체 글씨 브러쉬 세트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입니다. 먼저 얘부터 눌러볼까요? 이렇게 클릭만 하면 프로크리에이트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처음이시면 누르시고 나서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프로크리에이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일단 이미지 파일도 여기에서 이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바로 불러오기를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가져오기를 누를게요. 지금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져오기를 눌러주시고 다운받으신 곳, 여기 아이클라우드나 뭐 다운받았던 곳 있잖아요. 거기를 찾으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연습 이미지 모음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한 장씩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뭐첫 페이지 먼저 불러와 볼게요. 연습용 이미지를 가져오기를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종이 사이즈는 A4 사이즈이고 사용 브러쉬는 우정 젤리 입체 글씨 1번.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 15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 색상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꼭이 색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색상으로 연습을 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셔서 연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밑에다가 보시고 연습하셔도 돼요. 저는 얘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 거는 한번 하나의 획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E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F도 E로 가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떼서 써도 되는데 떼서 쓰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좀 생겨서 살짝 이제 연습하실 때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K를 쓸 때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정 젤리 입체 브러쉬가요. 조금 밝은 느낌을 좀 띄고 있다 보니까 레이어 생성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 연습 종이 위에다가 쓰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레이어를 추가하셔서 글씨를 써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